안녕하세요. 뼈 있는 이야기 이동훈입니다. 지난번에 코어 근육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 몸의 중심을 이루는 코어 근육하고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힙 근육과 대퇴사두근. 제가 수술하신 분들 항상 강조드리는 근육 부위죠. 이 근육이 잘 훈련이 돼야 여러분들이 수술 후에 제대로 걸을 수 있는 핵심적인 근육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 근육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릴 운동은 환자분들이 여기서 수술을 받으시고 빨리 서고 싶어 하시는데 근력이 충분치 않으면 막상 뼈가 다 붙어도 제대로 보행이 안 되거나 자세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서 본격적으로 걷기 전에 침상에서 할수 있는 근력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벅지 근력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목을 최대한 당겨 주시고, 무릎이 옆으로 틀어지지 않게 정면을 향하게 해주시고, 다리를 드시는데 너무 높이 들지 마시고, 뒤꿈치가 엄지 발가락. 하나, 둘, 셋, 들고 계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시고. 여기서 궁금한 거는 다리를 들어 올리기 전에 무릎을 완전히 쭉편 상태에서 들어 올리는 거죠. 네네. 그리고 발목을 당겨주셔야지 허벅지 쪽에 힘도 잘 들어가기 때문에 발목을 꼭 당겨주시고 무릎을 최대한 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루프밴드를 이용해서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채워주시고, 자, 발목 당기시고 들어보실게요. 하나, 천천히 내리시고, 다시 둘, 쭉 들으시고, 천천히 내려주세요. 다시 셋. 내리고, 네, 위로는 쭉 차시고, 내리고 천천히. 그렇지. 다섯, 천천히. 여섯, 천천히. 일곱, 내리시고,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천천히.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 20개 정도. 알았습니다. 다리. 다리 골절된 분들도 20개 정도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이거 정도만 해도 대퇴사두근은 꽤 훈련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강도를 좀 높이고 싶으면 밴드를 조금 센 걸로 바꾸면 되나요? 예, 이것도 색깔 따라서 밴드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술 아주 초기에는 어떤 색으로 하는 게 좋아요? 수술 초기엔 노란색이나 초록색이 좋으시고요. 근력이 어느 정도 생겼으면 파란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한게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입니다. 그 중간 단계. 다음으로는 외전근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옆으로 누워주시고, 다리가 앞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일자로 뒤로 뻗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이 상태에서 엉덩이가 뒤로 밀리지 않게 살짝 돌아주시고 발 뒤꿈치를 이용해서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죠. 그럼 이 둘,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은 셋. 골반 똑바로 세우는 거하고, 네, 다리가 앞으로 가지 않게. 그걸 이제 직선으로 네네. 해서 옆으로. 네. 그리고 약간 뒤꿈치를 이용해서 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 넷, 이제 여기 자극이 오는 거죠, 그죠? 다섯, 여기 예. 외전근. 예.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시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익숙해지시면 밴드를 이용해서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밴드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이건 밴드를 높게. 아래쪽으로 하면 이쪽에 다리 아래쪽으로 힘이 너무 많이 가서 힘들어 하셔가지고. 아, 이게 좀더 편한 건가? 이너 왕자가 아니고 이너 아저씨다, 중년. 자, 뒤꿈치를 이용해서 들어보실게요. 자. 하나, 네, 다시 둘. 어차피 쭉 들어가 천천히 해주면 돼요. 셋. 와, 자극이 많이 오네. 여덟, 아홉. 마찬가지로 20개 열. 마찬가지로 20개 열. 아니, 일단 20개 했다 칩시다.
마지막으로 엉덩이 근육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 근육도 마찬가지로 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 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시고 다리가 올라갈 때 허리가 돌아가지 않게 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다리가 벌어지지 않게 무릎을 구부리고 하면 안 되나요? 네, 구부리고 하셔도 됩니다. 구부리면 이제 엉덩이 쪽에 근육이 더 집중이 되고 피시면 뒤에 이제 햄스트링까지 같이 운동이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잘 되시면 저희가 밴드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 쫙 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시고 다시 한번 가겠죠? 하나, 높이 들이시고 내리다 천천히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리고 여섯 쭉 천천히 내리고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런 식으로 엉덩이 근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부장님께서 오늘 진짜 기본적인 동작만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직접 해봤는데 이 기본 동작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제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병원 가가지고 수술 받거나 하면 대퇴사두근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을 겁니다. 근데 제대로 걸으려면 대퇴사두근뿐 아니고 이 힙 운동이 잘 돼야 돼. 이제 한동안 잘 못 걷다가 걸으라고 하면 뒤뚱뒤뚱뒤뚱 걷는 아주 특징적인 걸음걸이가 있는데 그 걸음걸이가 나오는 제일 큰 이유가 힙 근육이 부실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여드린 이 세 종류만 훈련을 열심히 하셔도 나중에 걸을 때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직접 해보니까 드는 것 같아요. 괜찮았어. 수술을 하시고 이제 보통 생각하시기는 뼈만 다 붙으면 잘 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걸어보시면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정상적인 보행 자세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려드린 이런 방법들을 보시기에는 굉장히 간단해 보일 수 있는데 운동 열심히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니까 잘 따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